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2023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내용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크게 바뀐 것이 없다. 날짜만 바뀌었고 신청 기간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늦게 보신 분이 내년도에 좀 다시 좀 알려주세요라는 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그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탭이고요. 탭이 또 탭이도 있고 이제 보시면 잠깐 보여드리면 뭐 유박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일반 유기질 일반 화학 비료고요. 이렇게 유박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다 이제 유기질 비료인데요. 유박, 토토 유박. 오늘 이제 일반 이렇게 화학 비료는 놔두고요. 보시면 이렇게 뭐 화학 비료도 많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참고도 좀 비료가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태비하고 유박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요 기간 이내에 필히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 기간 지나면 접수가 마감이 되니까 아쉬워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은 늘요 부분이 좀 말이 많은데요.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농업 경영체는 참고로 300평 이상 농지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근교에 작은 300평 미만의 텃밭농 이런 경우는 그 정상적으로 농사는 짓더라도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된, 즉 공식적인 인정 못 받은 그런 농업이다 보니까 혜택이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텃밭농은 요 신청 자격이 안 된다. 즉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신청 장소는 그 농지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면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 사늘께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런 데 가시면 되고, 그 농지가 시군구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요, 각 시마다 가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동일 시군구에 뭐 면단위가 다르다 이런 경우는 두곳 중에 어느 한 곳에만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그 농업 편의를 그 도모하기 위해서 뭐 신청서 이런 것은 뭐 이장님이나 장목반장 이런 분들이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면 동네에 요즘 동네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보통 동네를 거의 다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관계없다. 네,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 제출 서류는 역시나 유기질 비료 본건거 신청서가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최근에는 전년도 사용력을 감안해 가지고 통장님이나 아마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신청받는 것도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전사에 했는 것들 이제 편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시고, 다음에 그리고 또 설명이 빠지면, 그리고 가격 지원입니다. 그 지난해와 똑같이 포당 지원되는 금액은 그 유기질 비료, 즉 유박 같은 거죠. 그리고 퇴비 특등급 이런 거는 포당 1,600원이 지원되고요. 증액제입니다. 그리고 1등급 퇴비는 1,500원, 2등급 퇴비는 1,300원. 신청하실 때 퇴비 신청하실 때 최소한 1등급 퇴비 이상은 신청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그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이렇게 보면 가축분 퇴비 이렇게 1등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왕 신청할 때, 참고 제가 자꾸 저희 사무실에 그 판매하는 걸 제가 보여주다 보니까 꼭 특정해서 그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이해 바랍니다. 저도 퇴비 한 가지, 유박 한 가지, 두 가지만 놓고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퇴비와 유박은 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못 갖다 놓습니다. 이런 것은 잡으든 다 받고 판매하는 건데, 역시나 보조 신청 가능한 퇴비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토토 유박, 그리고 여기 있는 세종 농산의
그 힘찬 퇴비 다 마찬가지인데, 참고로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유기농 등록이 되어 있다, 유기농업 자재 등록되어 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퇴비 신청하실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곳, 회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북인데 뭐 전라남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회사 거 퇴비 신청하시면 그분들 배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이 쓰는 퇴비를 신청하시고 많이 쓰는 유박을 신청하시 좋다. 인근에 물어보고 아니면 선도농가에 물어보고 어떤 퇴비가 좋더냐, 어떤 퇴비가 써보니까 좋더나 이런 거 물어보시고 이왕이면 같이 비슷하게 신청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청 시기는요, 참 요 신청 일자 놓게 하고요, 나중에 이런 퇴비나 유박을 나는 언제쯤 받겠다, 공급 희망월이 있습니다. 2월부터 10월, 11월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월까지, 2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취소도 가능하고 한데, 10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많이 바뀌어서 취소가 곤란하다, 그럴 때 취소를 안 하고 물건 안 받으면 그 다음에 퇴비 보조 사업에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9월 말 정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퇴비는 미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유박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시면 나름대로 이 퇴비 안에서 발효가 됩니다. 봉지 안에서, 이 포대 안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늘 퇴비나 유박은 금방 받아서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1년이나 6개월 정도 미루어서 보관해 놨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포대 안에서 발효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량은 이런 부숙 그 퇴비, 부숙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신청 물량은 300평당 그 2,000kg, 즉 100포죠. 이게 20kg니까요. 100포 이상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뭐 예를 들어서 100포를 했더라도 100포를 다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신청 물량이 내 신청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다시 요점 정리해서 제가 댓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